하늘과 맞닿은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즐거움. 이게 바로 등산이 주는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함께 등산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광활한 대자연을 보쌈아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등산은 험준한 자연을 항상 대처해야 되므로 관련 지식과 그리고 기술은 필수입니다. 그럼 등산을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자연을 무대로 도전과 모험정신이 어우러진 등산은 다른 스포츠와 달리 경쟁을 하지 않고 협력과 인내를 배운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하지만 산에 오르는 건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 환경을 겪는 일이다. 특히 추위, 눈, 비, 바람 등 산에서의 기상 변화와 어둠은 일상생활보다 훨씬 혹독하기 때문에 위험을 예방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초보자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장비를 선택해야 할까? 첫째, 자신의 목적과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곳에서 어떤 수준의 등산을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장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지닌 고가의 제품을 구입해 신중을 기한다. 기능이 추가될수록 대체로 가격이 비싸지고 무거워져 등산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등산 장비 구입의 핵심은 크기와 무게, 기능이다. 한정된 배낭에 적당한 무게로 짊어지고 가야 하므로 가급적 부피가 작고 휴대하기 편한 것을 고르도록 한다. 하지만 무조건 작다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기본 기능을 만족시키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기능은 단순한 것이 좋다. 필수 기능만 갖춘 제품은 가격도 저렴하고 튼튼해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다. 가장 좋은 건 비슷한 제품을 서로 비교해보는 것이다. 전문가의 추천이나 각종 정보를 참고로 자신의 산행 용도에 맞는 것을 우선 선택하도록 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 장비를 알아보자. 변덕스런 산날씨를 잘 이기게 해주는 등산복은 기본적으로 보온력이 뛰어나고 빨리 말라야 한다. 산악사고 중 가장 빈번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 이처럼 등산복의 소재는 기본적으로 추위와 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보온력이 뛰어나고 물이나 땀에 빨리 말라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등산은 항상 적정 체온을 유지해야 하므로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벗는 것이 좋다. 면바지와 청바지는 편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젖었을 때 잘 마르지 않아 보온성이 떨어진다. 등산바지는 젖어도 보온이 되는 울이나 플리스 바지가 좋고 마찰에 강하고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고르도록 한다. 목이 긴 상의는 땀이 날 때를 대비해 지퍼 달린 것을 선택한다. 겉옷은 방수 방풍 기능의 통기성을 고루 지녀야 한다. 고어텍스는 방수 투습은 뛰어나지만 땀을 완전히 배출시키지 못해 옷을 열어 내부의 수증기를 배출시켜야 한다. 겉옷의 크기는 안에 옷을 껴입어도 될 만큼 충분한 크기를 고려하고 소매는 단을 풀고 조이기에 편한 것으로 바람이나 눈을 막을 수 있게 처리된 것을 고른다. 주머니는 장갑을 껴도 들어갈 만큼 커야 하고 상의 끝은 엉덩이를 덮을 만큼 길고 끝단은 조인끈 처리가 돼 있어야 한다. 모자 하나가 스위터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 머리로 빼앗기는 열이 몸 전체의 50%나 되므로 모자로 보온만 해줘도 효과적으로 추위를 견딜 수 있다. 동상 위험이 많은 손을 보호하려면 보온용 장갑과 덧장갑을 함께 착용한다. 보온용은 울이나 폴리스 소재로 된 것을, 덧장갑은 고어텍스 제품을 주로 사용한다. 덧장갑은 눈이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보온 효과를 높이고 내부의 건조 상태를 오래 유지시켜준다.
주말은 산행의 강도나 목적에 알맞게 선택한다. 산행 준비를 위한 기본 의류와 장비 선택은 등산 목적과 환경에 알맞게 선택해야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을 즐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산은 가족 등산화를 구입하는데 일반 산행이 아닌 특수 목적의 등반은 적합하지 않다. 가벼운 산행이나 트레킹에는 가족과 참여를 병용한 경등산화가 널리 쓰인다. 가족 등산화는 방수와 통기성, 보온력과 마찰력이 좋아 다양한 지형 조건에 알맞은 일반적인 산행에 적합하다. 좋은 가죽 등산화를 고르는 요령은 먼저 발이 약간 부은 저녁 시간에 구입하도록 하며 발목 부분과 등산화 입구에 발이 잘 들어가는 제품을 고르고 물이 스며는 것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바느질 부분이 적은 것으로 선택한다. 바닥창은 장시간 현로를 걸어도 충격이 발 전체로 분산되도록 적당한 두께의 고무창과 단단한 가죽창을 붙인 것이 좋다. 또한 앞부분 가피가 단단해야 끈을 바짝 조였을 때 발가락이 편하고 외부 충격에도 발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정훈의 등산 노하우. 좋은 배낭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보다 몸에 잘 맞는 배낭 선택이 우선이다. 장시간 산행을 견뎌내야 하므로 인체공학적으로 하중을 자연스럽게 떠받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당일 등산에 주로 사용되는 소형 배낭은 약 9에서 13kg의 무게를 싣고 용량은 30에서 40리터의 크기다. 몸에 잘 맞는 배낭을 고르도록 하며 무엇보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용도의 배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장식이 거의 없는 것이 이동 시 걸리적거리지 않아 편리하며 비상조명등이나 비상용 호루라기 같은 기능성 장치가 부착된 제품도 있어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대체로 1박 이상의 배낭은 50에서 70리터 정도로 약 13에서 25kg을 실을 수 있고 배낭에 표기된 용량은 실제 용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하자.